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태풍이 지나갈 때도 이렇게 비가 안 왔는데 방심하는 사이에 집중호우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곳곳에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방도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예,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이 날씨가 요새 왜 이러나요? 열대기후처럼 날씨가 바뀌었나 봐요. 자, 우리 증시는 어떤가요? 오늘 코스닥 2.81% 포인트 올라서 0.35% 올랐고요. 코스피도 0.27%. 예, 시원하게 뭐 2%, 3%씩 오르는 게 아니고, 예, 1% 미만에서 지금 계속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업종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150, 생명기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명기술. 네. 자, 지금 그 코스닥이 사실은 가야 되는데 코스닥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나요? 그동안의 랠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의 생명기술 150을 한번 보고 계신데 여기죠. 스타트 라인이 일봉상 제2생명선 W 반등이다. 여기죠, 그쵸? 제그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금방 급소가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2생명선 W 반등. 2017년 8월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랠리가 본격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올라와서 제1생명선 역시 반등.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1생명선 위로 일봉상 보시다시피 랠리가 이어지는 기나긴 랠리였죠. 아주 기나긴 랠리였습니다. 이 붉은 라인을 보세요. 네, 붉은 라인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연출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명기술 관련 150 종목 코스닥이에요. 뭐 어지간하면 바이오 종목들이 거기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붉은 라인으로 이제 네, 꺾인다. 붉은 라인으로 생명선이 꺾인다. 꺾이죠. 어디까지 내려와서 반등인가요? 예, 보니까 역시 스타트 라인. 제2생명선 반등이다. 여기서도 갈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도출이 되면서 예? 어떻게 되나요?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죠. 그렇죠? 매도 때리는 자리입니다. 매도. 본격적으로 매도를 쳤다. 매도 세력이 코스닥 생명기술 150 종목에서 보시다시피 강력한 매도세가 들어왔어요. 보세요. 사실상 이미 매도를 치기 시작했던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매도 세력이 득세를 하는 자리. 매도 에너지가 위에 크로스 올라와서 이게 둘 사이 간격이 벌어지죠. 잘 보세요. 그리고 생명선을 맞고 떨어진다. 매도자의 세상이다. 섣부르게 매수에 가담해서 안 된다. 총알받이밖에 안 된다. 원금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정작 뭐예요? 총알이 없어, 총알이. 총알을 아껴야 된다. 잘 보세요. 일봉으로 봐도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시그널이 나오나요? 일단, 예, 라인 자체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예, 검정 라인에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칙 한 가지만 지켜도 뭐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정색 라인으로 이런 장면. 그리고 밑에 보세요. 예, 두개 에너지 교차했죠. 예, 매도 세력이 청산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코스닥 생명기술 150 차트. 고점 6000이고요. 매도 치기 시작하는 자리 5500. 본격 매도가 떨어졌던 게 4700. 어디까지요? 예, 4000 붕괴해서 3900까지 매도를 때렸어요. 자, 어느 시점에서, 이쯤 어디에서 이미 청산이 들어갔다. 매도 세력은. 자, 매도 세력이 청산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갈 뿐입니다. 그렇죠?
자, 아직은 본격 그 올라타지 못했다. 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아직은 모른다. 아직 완벽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왜? 자, 이 라인을 주봉상 탈환하지 못했다. 보세요. 여기서 스타트 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17년 8월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서머 랠리가 2017년 8월부터 시작이 됐죠. 생명기술이요. 자, 그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여기까지. 쌍봉 딱 그리는 6,000자리까지 이어졌는데, 뭐, 이 피크가 빨간색으로 바뀐 자리가 여러 수개월 동안 이어졌잖아요. 고점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었다. 이거 주봉 차트니까요.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데드. 이거 도망쳐야죠. 5,000에서, 예? 여기 보세요. 4,700 데드 크로스 내죠? 이건 뭐야? 6,000에서 4,700 됐으니까 요거 한번 사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자리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밟고 가는 자리가 꼭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섣부르게 그 꼭지점 확인 안 된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자로서 덤비면 안 됩니다. 불나방이 될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4,000까지 밀렸네 그랬죠. 주봉상 그렇네 그랬죠. 자, 아직 본격 랠리로 회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게 올라와야 돼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5,000 선을 탈환해야 되는데, 막 요런 그림이 과연 그려질지, 어떤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올라왔다 맞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일봉으로 다시 보면 어디서 맞고 떨어지나요? 제2생명선 탈환을 해야 된다니까, 일봉상으로는요. 보세요. 이 랠리가 다시 본격화되려면 이걸 탈환해야 됩니다. 이걸 탈환해서 밟고 다시 달려야 되는데, 자, 그런 그림이 아직 나오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관점이냐, 생명기술, 바이오텍이요. 아직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2생명선까지. 일단 여기 정도에서는 올라오면 이익 신뢰를 한번 해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 라인이 강력해요. 이게 한 번만에 뚫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자, 요런 어떤 그 전체적인 업종 그 뭘까요? 베이스를 깔아놓고 오늘 개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사실상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생명기술 바이오텍에서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비오건이 제가 벌써 뭐 물음표를 달긴 했습니다만 제목이에요. 바닥이냐, 단기 바닥이냐, 생명기술 바이오텍이 반등이냐. 네, 반등 국면이 뭐 명확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자, 좋은 종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이는, 네, 젠액신 먼저 볼게요. 젠액신 1조 9천억이네요. 다시 2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주봉상 생명선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주봉상 생명선 돌파했다. 밑에 제로 베이스도 보면 제로 마이너스권에서 제로 베이스 돌파했습니다. 두 개 에너지, 여기 지금 그 아직까지 매도 에너지가 우위로 나오거든요. 여기 두 개가 이제 본격적 랠리가 되려면 요게 교차가 돼야 되겠죠. 요게 에너지가 올라오고 매도 에너지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그 장면은 연출이 안 됐습니다. 주봉상. 근데 일봉상으로는 이런 그림이죠. 참 너무 좋아요. 혹시 나는 주봉 월봉까지 못 본다. 일봉 보는 것도 모자란데 답답한데 그래서 분봉을 보는데 무슨 주봉 월봉을 보란 말이냐. 예,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자, 일봉상 보면은 사는 자리 한번 보세요. 어딘가요? 일봉상 제2생명선이다. 42,500원에서는 샀어야 되죠. 맞나요? 빨개지면 팔아야죠. 그래서 이 라인 타는 거 보세요. 자, 제2생명선 반등 이후에 제1생명선 또 반등.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저 보세요. 이 뭐예요? 이 도대체.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상 두 개의 생명선만 봐도 사는 자리가 나온다. 반등하는 자리가 명확하게 그려진다. 명확하게.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변모하죠. 그렇죠. 라인이요. 변질되는 겁니다. 주가가. 쉽게 말하면 음식이 유통기한 넘어가는 거예요. 변질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왜? 예? 아, 아까워서 이거 먹으려다가 어머니들 특히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보면은 애들이 안 먹어가지고 유통기한 살짝 넘어간 음식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원래부터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도 아까운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떡하죠? 그거 다 누구 차지입니까? 어머니들 차지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탈라면은 아주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 유통기한 다 된 자리다. 유통기한. 일단 도망쳐야 된다. 그리고 재진입을 노려야 된다. 어디에서요? 제2생명선, 제2생명선. 근처에서라도 노려야지. 지금이죠, 그죠? 얼마 전에 강력하게 이 두 개의 생명선을,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생명선을 인접해서 같이 돌파를 하죠. 이거는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비오근의 생명선 1, 2가요. 만나잖아요. 아, 거기를, 하필 그 자리를 주가가 이렇게 같이 돌파해 주지 않습니까? 세 주체가 만났다. 아, 요새 뭐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의 어떤 기득권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줄다리기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뭐가 만나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대화가 되어야 뭐가 합의도 만들고 돼야 되는데, 아, 요번에 보니까 폼페이오 뭐 국무장관이 방북이 전격 취소됐어요. 그렇죠.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 주가와 두 개의 생명선이 만나서 삼자 대면하는 게요. 참 힘들다. 이거 물밑 작업이 여러 달 동안 진행이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일봉으로 보더라도 제넥슨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기회죠, 기회. 이 밑에서 누가 이 물량을 담았노? 이거 개미 물량이 아니다. 그렇죠? 나중에 주가가 지금 생명선 주봉 돌파했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그 위에서 반등 줘야 된다. 그렇죠? 반등 주면 이제 고가 도전 가는 거예요. 물론 고가까지 가서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장면 연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뭐, 예, 무작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플러스권에 있는 파미셀이죠. 파미셀 좋습니다. 시총 1조 넘었고요. 역시 생명선 반등의 위력이 놀랍습니다. 자, 그런 데서 잡아야 된다. 역시 일봉으로 봤더니 거기 뭐가 또 있느냐. 동그라미 쳐놨네. 그렇죠? 제2생명선이다. 연이어서 지금 제1생명선 넘었어요. 뭐하고 있었나요? 이거 안 잡고 뭐하고 있었나요? 잡아야죠. 당연한 자리죠. 왜? 우리는 생명선 기준으로 뭐 비오근의 40-200선 두 개든 아니면 뭐 60선이든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 두 개의 생명선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야지. 주식 선하고 이렇게 뭐예요? 아주 친절하게 부족해서 뭐예요? 또 밑에 보면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 제로베이스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탁 튀는 자리는 또 보세요. 에너지 지표까지 뭐예요? 크로스 났죠. 영이 철이 크로스 맞나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크로스 났잖아요. 매도 세력이 죽어나가고 매수 세력이 살아나는 장면이죠. 에너지 교차입니다. 이 두 개가 두 개란 세 개의 어떤 현상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사면 되겠죠.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봉상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올라오죠. 두 개의 에너지 교차. 아직까지는 이제 주봉이니까 매도 에너지가 우위에 있습니다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둘이가 다시 이런 형국으로 가야 되겠죠. 앞선의 형국처럼 가야 된다. 이렇게 크로스가 나면은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매도 구간이죠. 아직까지는요. 주봉상으로는. 그러니까 주봉상 요것이 두 개가 다시 크로스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림이 좀 그려져야 전체적인 바이오주들이 계속 날아가겠는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MGM 플러스인데요. 위에 지금 계속 이게 찍히는 종목들은 이제 제가 사놓고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일봉상 똑같죠? 두 개의 생명선과 주가가 3자 대면을 했다. 3자 대면. 예를 들면 3자 대면. 북한 핵과 관련된 3국이 만날 수 있잖아요. 뭐 북한, 중국, 한국이 만나든, 아니면 미국, 북한, 중국이 만나든, 미국, 뭐, 북한, 한국이 만나든, 그렇죠?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가가 3자 대면을 했다. 일봉상.
튀는 자리다. 이거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려지는 거다. 그렇죠? 이거 개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다. 4분 오열되어 있는 개인들은 합심해서 이런 그림을 못 그립니다. 세력들이 그리는 겁니다. 세력들이, 큰 손들이요. 자, 비슷한 장면들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자, 마이로메드, 네, 마찬가지고요. 네, 올라탔죠, 두 개. 일봉상 보니까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는 장면까지 좋았어요. 이제 그 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맞죠, 여러분? 바이오니아가 굉장히 세죠? 바이오니아 얘기를 제가 자꾸 했었죠? 바이오니아가 좋다, 그림이 좋다. 바이오니아 그림이 좋다. 그림이 좋다는 거 뭐예요? 그림이 좋다는 거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타야 된다. 자, 제2생명선 여기죠? 바이오니아는 왜 좋느냐? 주봉상으로, 앞서 보셨던 종목들은 일봉상으로 그림이, 물론 저, 이것도 보세요. 여기 삼자대면 해가지고, 크로스 나죠, 일봉으로. 그리고 이렇게 계속 튀잖아요. 이렇게. 이 장면이 다 좋다. 맞나요, 여러분? 기회다, 기회. 맞고 떨어지는 거 어디 맞고 떨어지나요? 생명선. 생명선 맞고, 매도를 치는 자리는 생명선 데드크로스와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렇게 네모난 색으로 치는 자리 있죠? 이거 다 매도 자리 아닙니까? 이거 매도 여기서 치세요. 누가 여기서 사요, 갑자기? 아니, 그 감히. 감히 저기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데드크로스 나는 한 3,000원 자리요. 아, 언제입니까? 2018년 4월 30일. 자, 맞고 떨어지는 자리. 6월 달에 두 번 맞고 떨어졌죠? 혹시 여기서 사신 분 계신가요? 이런 데서 사서 물리시는 분? 예, 그거는 제 동영상을 다시 다 보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다시 돌려보셔야 돼요. 뭐 제 블로그로 가서 보시든지, 예, 동영상을 보시든지. 여기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머리로 딱딱 맞고 떨어지는데, 대놓고 때리는데, 예?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벽에 못 박는 거 되게 힘들죠? 이사 가서. 예, 잘 안 박힙니다. 콘크리트 벽에요. 그렇죠? 손으로 그거 하다가 손 잘못하면 막 망치로 여러 번 맞죠? 그래서 뭐가 있죠, 여러분? 못 박는데 그 도움 주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못을 딱 잡아주고요. 망치처럼 생겼는데, 예? 못은 그 머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때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삑사리가 나요. 때리다 보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못을 잡아주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딱 이렇게 집게로 딱 집으면 그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망치 그 대가리만큼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때리기가 편하죠. 삑사리 안 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세력이 그렇게, 예? 뭐예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망치 박는 거예요. 망치로 해머로 때리는 거예요. 해머링이에요. 때리는 자리, 이거를 견디내려고 여기서 주식을 사서 들어가면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머리만 아픈 거예요. 손만 아프고요. 도망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다시 봐야 돼요. 어디서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들어가야죠. 그렇죠? 생명선을 크로스 낼 때. 거기서 비로소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그렇죠? 조금 이른 장면이긴 합니다. 크로스 나는 것도. 밟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정석이다. 두 번째. 여기죠. 그렇죠? 저렇게 밟는 자리에서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다. 여기 잘 봐놨다가. 그렇죠. 요런 자리. 예? 그리고 요런 자리. 얼마나 좋아요. 일봉입니다.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이 주봉이 좋잖아요. 생명선 2를 밟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밟았잖아요. 여기가 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자리다. 단기적으로 뭐 10% 20%를 먹더라도. 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자, 한미약품 좋죠. 한미약품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돌파를 시도했는데. 자, 아직까지 일봉상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 한미약품은 코스닥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약주들도 아직 뭘 남겨놓고 있죠? 50만원에 있는 무슨 라인이 있나요, 여러분? 예, 제2생명선 돌파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 한 방에 갈 수도 있고요. 한 방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개의 생명선에 갇혀가지고요. 막 요렇게 그림을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생명선 사이에서요. 따라서 한미약품 좋긴 한데, 아직 생명선 2 돌파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서 거기에서 반등 주면, 예, 그때 승부를 내는 자리다. 요렇게 가야 되겠죠?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예, 이렇게 가면 여기서 사야 되죠. 꼭지점에서. 예, 근데 거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강하다. 아, 생명선의 위력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라인에서 핸들링을 하려는, 대한민국 주식판은 저 라인에서 주식을 핸들링 하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보세요.
두 개의 생명선 올라타죠. 생명선 2에서 이렇게 올라타지 않습니까? 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33만원에서 63만원까지. 우리는 이 랠리 중간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크로 맞고 이렇게 꺾여요. 빨간 라인으로. 색깔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빨간 라인으로 위를 향하는 피크를, 그리고 주가가 더더군다나 생명선 맞고 죽잖아요. 그렇죠. 생명선 원에서 맞고 죽었죠. 네,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 어디서 잡나요? 아, 이 라인에서 잡는 겁니다. 이 라인에서. 생명선 2 라인입니다. 아직 예, 지금 주봉상 보시면 주봉상으로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 라인을 돌파해서 밟아야 된다. 막 머지않아 이런 그림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바이오텍 랠리가 다시 이어진다면 말이죠. 관건은 뭔가요? 정부에서 물론 분위기를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때문에 특히 코스닥으로 바이오 종목으로 알게 모르게 이 기관에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느라고. 근데 그것만은 안 됩니다. 실적이 터져야 되는데 그게 곧 뭘까요? 랠리입니다. 랠리가 가기 위해서는 에로가 터져야 됩니다. 에로가. 예, 기술이 수출이 돼야 됩니다. 연말로 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한올 바이오 파마 좋죠. 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쪽에 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파는 자리 어딘가 보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제2생명선, 제1생명선 두 개 연달아서 그 위에서 이렇게 반등 주는 자리 보이죠? 여기다. 13,500원. 승부처입니다. 그렇죠? 언젠가요? 2017년 12월입니다. 8일. 거기서 랠리가 시작되고 있죠? 보세요. 파는 자리 나오죠? 위를 향한 빨간 피크. 아무 데서나 파면 됩니다. 에, 이렇게 오랜 기간 팔 자리를 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35,000원. 일단 하차했다가 다시 제2생명선에서 잡으면 됩니다. 내려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데드크로스까지 났었죠. 두 개의 생명선. 이 기회다. 결론적으로는 기회였구나. 물론 이제 아직 모릅니다. 아직 랠리가 본격화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직까지 생명선 2 위로 완벽하게 고개를 들이밀지 못했습니다.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봉이요. 자, 주봉상 이런 모양이죠. 자, 주봉상 사는 자리 어딘가 보세요. 생명선 2다. 생명선 2 맞습니까, 여러분? 사는 자리는 생명선 2 반등이다. 2017년 9월이죠.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됩니다. 산타 랠리.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졌죠. 이 피크 보세요. 빨간 피크 이거 뭐예요? 연이은 빨간 피크 주봉상이요. 예, 일단 하차하세요, 여러분. 대항하지 마세요. 우리 매도 세력들 매도 때립니다. 아주 그 친절하게 우리에게요. 예, 하차할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의 그 주도 세력들은요. 굉장히 친절한 편입니다. 친절한 편이에요. 왜? 생명선 원투를 정확하게 저렇게 두 번씩 밟고요. 거기서 랠리를 뽑아줘요. 뽑아주죠. 두 번 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도망칠 자리를 이미 여러 번 주잖아요. 피크가 이게 벌써 몇 개입니다. 그렇죠. 주봉상 그래요. 주봉상 하나, 둘, 세 개, 뭐 네 개, 네 개, 다섯 군데가 나와요. 아, 예. 개미들, 힘없는 개미 여러분, 일단 하차하세요. 매도 때리겠습니다. 이거 매도 주식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나요? 생명선까지. 다시 돌파하죠. 내려왔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고만 있어도 예, 조금 매매 편리한 어떤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HLB 마찬가지고요. 자, 인스코비도 오늘 계속 올랐네요. 예, 대동소의 한 움직임이죠. 예, 골든 났습니다. 일봉상. 예, 생명선 투하 이격은 있습니다만 좋으네요. 인스코비. 네, 좋습니다. 인스코비도 스타트 라인 보이시죠?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젠 좋고요. 네, 신라젠 근데 보시다시피 자 지금 어디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주봉상, 요 생명선이죠. 생명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어요. 내려옵니다. 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기 딱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 맞고 떨어질 1차적으로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상존합니다. 자, 일단은 보수적으로 이런 그림 그려야 되겠죠.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막 그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죠. 태고 사이언스. 네, 태고 사이언스 생명선 튀는 거 여러 차례 보여드렸고요. N자형, V자형 반등입니다. 일봉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생명선 2 올라탄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올라타는 자리다.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죠. 여기요. 맞습니까? 필룩스. 필룩스 마찬가지고요. 네, 삼진제약이요. 삼진제약 강합니다. 예, 랠리 막 뽑아주는 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 랠리가 이게 참 굉장히 강력하죠. 예, 약간 좀 억지스럽다. 그렇죠. 왜? 아니, 기댈 데가 있어야 되거나 위에서 뭔가 줄이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다리 한번 보세요. 현수교. 그렇죠? 위에서 줄로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뭐 아니면 뭐 철근으로 당기든지 다리를 받치든지. 근데 이거는 뭐 받치는 것도 없고 뭐예요? 공중으로 붕 떠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무슨 마술처럼. 그렇죠? 예, 약간 좀 억지스러운 장면인데, 이게 과연 무슨 그 의미인지, 네, 한번 조금 지켜볼 일입니다. 각도가 지금 월봉으로 보세요. 각도가 더 급해졌어요. 여기서요. 이건 뭐 거의 90도 수준으로, 예, 삼진제약입니다. 예, 각도가 여기서 이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더 급해져요. 약간 좀 억지스러운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뭐랄까요, 공격적이죠. 예. 마크루제 HLB 생명 좋습니다. 어느덧 전고점 왔습니다. 네, HLB 생명이에요. 사는 자리 명확하게 보이시죠? 제2생명선 근처입니다. 제일 제2생명선 자리에서 사야 됐던 주식입니다. 빨개지면 파는 순간이고요. 예, 다시 제1생명선 올라탔죠. 넘어섰고요. 제2생명선 반등하고 연이어서 올라탄 자리입니다. 굉장히 강한 장면인데, 일단 전고점까지는 갈 것 같아요. 25,000원. 여기 또 뭐가 나왔나요? 뭐 기술을 사왔다 그러던데. 예. 어디서 기술을 사왔죠? 바이오. 예, 판권.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2018년 8월 16일. 계속 이 뉴스가 나와요. 이 호재를 계속 뿌려가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항암제 리보세라닙 개발판권 400억 원에 양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네, 뭐 기술을 400억 들여서 뭐 수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돈이 된다 그러면 이런 기술 사와야 되겠죠? 사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알테오전입니다. 생명선 2 반등. 일봉상 보시다시피 생명선 2, 1, 2 자리다. 1, 2 자리. 1, 2 펀치가 연이어서 나온다. 주봉상 봐도 그렇죠. 원투펀치가 생명선에서 두 번 나왔다. 이게 뭔가요? 물론 이제 이렇게 좀 빨개졌는데 자기 고점 간단 얘기죠. 여기까지요. 난 죽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죽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좋습니다. 알테오젠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인가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수 주체가 안 보입니다만.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크리스탈 주봉상 제1생명선 돌파하기 직전인데 약간 둔화됐네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도 할 말은 없네요.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두 개의 생명선을 뚫었습니다. 뭐 일봉을 보시는 분이나 주봉을 보시는 분이나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봉까지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조하시려고요. 월봉은 상당히 좋습니다. 월봉이 생명선과의 갭을 두고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랠리가 자기 고점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죽더라도 저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로고스 바이오라고 뭐 신규 종목인데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해놨어요. 700억입니다 주식이 500원에 350만주. 굉장히 적네요. 품절주인데요. 뭔가요? 약간 그 저도 모르던 종목인데, 어디 뭐 이름이 보이길래 무슨 종목인가 싶었는데, 아직 회사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분석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의료 정밀기기로 나오는데요. 뭘까? 약간 바이오닉스? 무슨 뭐 인공장기? 뭐 그런 주식 아닐까요? 예, 굉장히 낯선 여기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세포 이미징?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세포 카운팅 시스템, 생체 조직 투명화 시스템, 디지털 세포 이미징 시스템.
네, 뭔가 새로운 기술인 것 같긴 한데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전형적인 바이오텍이고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내용은 각자 들어가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2016년 10월 상장했거든요. 살짝 시세를 한번 주고 꺾였죠. 주봉 보고 계십니다. 키워볼게요. 공부가 됩니다. 왜? 자, 상장해서 만들었던 고점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상장 고가 라인이죠.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요. 맞습니다. 아, 거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에 주가가 거기 어딘가요? 19,000원 라인이네. 주봉상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12,000원 라인까지 떨어져. 거기가 바닥인데 이런 바닥은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근거를 굳이 만들어서 들어간다면 뭐죠? 2017년 7월 31일 날 이후로 출생한 뭐예요? 생명선인데 생명선 강력하게 그 돌파했던 자리, 막 요런 자리에선 살짝 묻어갈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열어놓고요? 네, 자기 고점까지. 거기 맞는다. 거기 맞고 죽는 거예요. 다시 회귀하죠. 그만큼 상장 고가 라인이 강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공부를 하려고 제가 여기 올려놓은 것이고, 자, 지금 돌파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돌파했죠. 돌파 위에 남은 건 뭐예요? 밟아야 된다. 아직 밟는 자리 안 나오는데 밟으러 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밟고 튀면 어떻게 되나요? V자 혹은 W자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죠. 혹시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면 그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이거 못 넘네요. 주봉상이요.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스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주 위주로 제가 여기다 포트를 쭉 올려놨는데 일진 머티리얼스만 여기 하나 들어와 있죠. 굉장히 좋은 장면입니다. 요거 사고 칠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스. 쉽게 파는 주식 아닙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몇 번 찍어드렸습니다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기 고가 밟고 달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여기 그 상장 고가 라인이잖아요. 거기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사고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만원 보러 가는 주식 같아요.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바이오주가 선별적으로 랠리가 계속 갈만한 종목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고요. 개인들 그 잔고가 간만에 계속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이제 또 수익률을 관리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민첩하게 대응하셔가지고요. 좋은 주식들 계속 끌어모아야 되는 주식들은 싼 가격에 계속 끌어모아서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적인 어떤 수익에 배불러 하지 마시고 기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다가 약간 또 삐끗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바이오주는 길게 보고 가져가야 돼요. 수량을 모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한 주라도 주스를 눌려야 돼요. 그런 전략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곤의 종가선 동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